이는 해요. 됐어 그럼 때려쳐. 뭐 호텔 한식당이 거기 하나뿐이야? 근데 이대로 쫓겨나가든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또 제 꿈이 특급 호텔 한식당 제1호 여자 주방장인데 카멜리아만큼 여자 남녀차별 없는 것도 드물고요. 그래서? 아이 그래서라니. 척하면 뭐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몰라요. 버텨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형수. 보시 괜찮겠어요? 여자 주방장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대로 물러나면 제 일요일에도 흠집이 생기고요. 그럼 됐다. 네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 뭐예요? 아니 그럼 봉이보고 우리랑 맞붙어서 카멜리아 김치 팔라는 거예요? 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면 돼. 그리고 내일도 일들 있으니까 다 들어가서 빨리 씻고 쉬어라. 회사 돈도 돌려면 가봐야지. 응? 네, 해야지. 그래. 아유, 들어가. 아유, 정말. 자, 일어나. 쉬세요. 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이상해, 동해야. 어, 이상해. 엄마. 아줌마, 왜 그래요? 없어. 안나옷 없어졌어. 없어지다니 뭐가? 입양 될 때 입었던 안나옷. 이 옷. 아니, 정말이야? 그 옷이 갑자기 왜 없어져? 네? 낮에 세호 엄마 왔다 갔어. 안나 들어올 때 세호 엄마가 내 방에서 뛰어나갔어. 그리고 이 옷 선물이라고 주고 갔어. 세호 엄마가? 세호 엄마가 갑자기 왜? 몰라. 안나도 몰라. 아 세호 엄마가 나보고 안나 입양될 때 옷 빌려달라고 했었어. 세호가 아줌마한테 시켰나 봐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됐어. 이옷 증거로 어머니 앞에 보여주면 어머니도 믿으실 거야. 이세아 씨, 오늘 7시 뉴스 진짜 잘하더라. 다들 안정감 있다던데? 고마워요. 전화하셨었네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가요. 네? 나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나하고? 지금 어디야? 좀 만나자. 나 바빠. 시어머니 뵈러 호텔에 가야 돼. 동희 씨 만날 시간 없어. 둘이 만나서 시댁한테 괜한 오해 만들기도 싫고. 잠깐만! 왜? 너희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 입양 당시 입었던 옷을 가져가신 이유가 뭐야? 무슨 소리야? 너희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 없을 때 방에서 옷을 가져가셨잖아. 몰라. 전혀 모르는 일이야. 야, 윤세화! 모른다고. 끊어! 뭐래요? 세화 모른대요? 예. 엄마. 근데 확실해? 분명히 봤어? 세화 어머니가 우리 방에서 나가는 거? 정말이야. 그리고 이 옷들도 주고 갔다니까? 정말 이상하네. 세화는 갑자기 왜 그 옷이 필요한 거죠? 아줌마까지 시켜서 옷을 빼는 걸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번엔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다하다가 이제는. 저 금씨 안 되겠어요. 나 세화한테 가서 옷 좀 찾아올게요. 우리 엄마 잘 좀 봐줘요. 알겠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옷 꼭 찾아올게. 알았죠? 있어요. 갔다 올게. 만에 하나 안나 그 여자가 조동백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윤세화 와서 방송 끝났나요? 끝났다고요? 당신은 권비서하고 먼저 들어가래도 난 일 열심히 하는 우리 홍사장하고 도진이 격려만 해주고 들어간다니까. 다 같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 넓은 집에서 나 혼자 뭐 하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해 씨가 꼭 그거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낮에 사장님도 안 나지만 어떻게 입양된 거냐고 묻던데. 봉이야! 아, 네, 엄마! 잠깐만요. 여보세요, 안나 레이커입니다.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나예요. 카멜리아 사장. 도진이 엄마. 사장님! 미안해요, 밤중에 전화해서. 나도 가급적이면 안나 씨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나랑 좀 만날 수 있어요? 네? 지금요? 늦은 시간인 건 알지만 내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 동이 지금 없습니다. 동이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집이죠. 내가 지금 갈게요. 어머님, 제가 조동백 씨를 알고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게 이거야? 네. 조동백 씨한테 빌려온 옷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회장님 사모님이 갖고 계신 사진 속의 조동백 씨 옷이랑 같은 거예요. 어머님, 조동백 씨 살아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는 제가 알고요. Thank you.